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.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미국발 악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장중 10% 빠지며 2,4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11%대 하락하며 7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. 김우진이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날 여자 양궁 임시연에 이어 대회 두 번째 3관왕에 올랐습니다. 여자 복싱 임혜진은 54kg급 중결승전에서 튀르키예에 판정패하며 동메달로 이번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. 장마우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가축 2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를 일부 탑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어제 오전 중국 텐진 공항 인근을 운항하던 중 약 15초간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,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.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